안녕하세요, 모니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가. 내게 네, 네. 나가 하신 분 방장님이신가요? 저 뒤에 뭐라는 디비디비신가요? 방장님이세요? 방장 디비디비신가요? 말을 왜 하세요? 서울트리님 사람 존나 많다. 전방에서 정치당해가지고 강퇴당하니까 저한테 표적 삼으신 것 같은데. 전방에서 일은 좀 잊어버립시다, 소울트리님. 잊어버립시다. 야, 뭐야? 아이, 너무 비아냥거리네. 뭐야? 표적 삼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 코트님. 본인이 행시를 똑바로 하시고 다녀오셔야죠. 다녀오셔야죠. 다니셔야죠. 라고 했는데요. 저 새끼 범죄자 아닌가요, 근데? 무슨 범죄자죠? 아, 방장님,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은데요? 아, 소리 끄게. 그래, 전기세 폭동 1번. 그래, 또 누구? 소리 손 들어봐. 저 시작됐다. 아, 그래. BJ라고 시비 걸어. 또 누구? 제요! 9? 오케이. 4명 소리 끄면 되나요? 네, 4명 소리 껐습니다. 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게 방관리 안 하시고 뭔가 완전 그냥 야생 그 자체네. 맞아요. 네. 여기 동물의 왕국이요. 이게 근데 시비 걸리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방장님이라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시발 내로는 안 부리잖아. 예, 네, 아니 저기 방송한다고 너무 다들 시비 거는데 좀 이렇게 그 자적자는 새끼들 좀 쳐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 양반들 솔직히 뭐 이 방에서 무슨 뭐 토크 기여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괜히 어줍지 않게 시비 나거는 시비충 버러지 새끼들인데. 아, 소울님 저 마이크 껐어요 저. 마이크. 저도 껐습니다. 네 분 끄면 돼요. 석촌, 소울트리, 전기세 폭등 일본, 그리고 구. 오, 네. 나이스. 강퇴했네. 네, 저 새끼 강퇴당했네. 방장님. 죄송한데 근데. 아니 방장님. 네? 네? 본인 능력에 비해서 방이 너무 사람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방 관리 그따위로 하실 거면 방을 파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아, 근데 너무 좀 그렇군. 아, 그래요? 네. 뭐 방이 좀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네가 강퇴를 하면 되죠. 나가주시면 안 돼요, 코트니? 아,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 방에서 시비 건 적도 없고. 아니 코트님 때문에 많아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방 저 들어오기 전부터 한 7명인가 있었잖아요, 8명인가. 아, 너무 많은데 진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방에 도움 안 되는 인원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정 호르몬이 흘러가지고 부정 내뿜는 전기세 폭등 일본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채팅으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냥 한 명 표적 삼아가지고 자꾸 시비 걸잖아요. 욕을 엄청 하시는데요? 지금? 저는 소리 꺼놔서 상관없어요. 엄청 말도 전해주지 마시고요. 저는 소리 꺼놨습니다. 예, 아니 석촌님은 소리 킬게요. 석촌님 죄송합니다. 예. 전기세 폭등 일본 강퇴 안 하나요, 방장님? 이거 투기장 열어가지고 저랑 싸우는 그림 보고 싶으세요?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방장님? 아, 좀 부르면 대답 좀 해라. 네? 당장 빨려라. 아, 됐죠. 아, 강퇴하셨구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남은 사람 딱 한 명이거든요. 군님. 예. 예. 여러 명이 정치할 땐 좋았지. 시발려나. 죄송합니다. 너 혼자 있을 땐 아무것도 못하네? 개병신 새끼야.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에서 군중에서 돌 던질 땐 좋았지, 씨바라. 사과드리겠습니다. 1대1 하자,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병신 같은 새끼야, 에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런 시류에 편승하는 개버러지 새끼들이 진짜 하남자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성 거세당한 씨발 새끼. 소리 예. 야, 코트야. 코트 개돼지 새끼, 소리 끌게요. 야, 코트야. 네, 차도나님. 반말하지 마세요. 아, 코트님. 예, 말씀하세요. 네,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즐겨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저도 뭐 이 방에서 싸우려고 방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요. 네, 방뜬. 예,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강퇴를 하잖아요, 님이 요청을 해서. 네. 다른 방 가면 또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강퇴당하는 인생인 거죠. 선시비를 누가 걸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방장의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시아님 같은 경우는 방장님이 그래도 좀 분별력이 있으시네. 시아님.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제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예. 마음씨가 이쁘시네, 시아님. 그러니까요. 몇 살이세요, 시아님? 저 스무 살이요. 아, 스무 살이시구나. 몇 년생이시죠? 공사 원숭이띠요. 외우셨네요. 매크로네요. 자, 구 저 새끼 한번 켜볼까요? 구님. 네네. 예. 네, 뚫어드릴까? 그만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뚫어드리자면. 아, 전 또 이렇게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사과하시면 네, 받아드립니다. 예. 네, 뚫어드려요. 방구쟁이 뿅뿅님. 네. 조현병이세요? 뭐야? 사람들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막 미친 짓 하시니까요. 어, 그런 경우나 저 예. 그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뚫어드려요. 아, 왜 저래? 방장님. 네? 방구쟁이 뿅뿅 내보내시죠. 방구쟁이 뿅뿅. 예, 예. 혼자서 자꾸 빙이 왔나봐요. 뭐 X같은 소리 하는데 뭐 뚫어드릴까 계속 이러는. 예. 오히려 귀신 빙의한 것 같은데. 예. 아니, 시아님은 그러면은 토큰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고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요? 2학년이요.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악취미 갖고 계신 거면은 되게 똥꼬 냄새 맡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시아님, 토큰 한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말 못하죠? 저 해요. 아, 그래요? 네.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 혹시 같이 하시는 건 아니죠, 친구분들이나? 네. 근데 뭐하는데 이렇게 채팅을 존나게 치세요, 시아님? 저 아프리카 이거 회원 가입하고 있었어요. 아, 돌아와가지고 아. 뭐 하려고요? 아니, 보려고요. 풍선 안 쏠 거면 팬 가입도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코트님, 순간... 저는 팬 가입 돼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풍선을 너무 좀 저조하게 받아가지고요. 예. 아. 그랬는데. 시아님 혹시 그 뭐 좀 꼽을 쳐놓은 용돈 같은 거 없으세요? 결제, 그 회원, 아프리카 회원 가입만 하시고 결제는 안 하시나요? 아, 생각해볼게요. 유료 아이템 좀 결제 좀 해주세요. 응. 시아님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네? 인스타그램 해요? 해요. 오. 오. 아이디 좀 주세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아니 죄송한 이유가 뭔데? 안 알, 아,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네네. 아니 방송에서 공개 안 해요. 저만 볼게요. 아 싫어요. 와 왜요? 왜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죠. 존나 비싸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시아님 생긴 게 좀 궁금했거든요. 시아님 닮은 연예인 있어요? 뭐요? 닮은 스포츠 선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승진이라고 있는. 아니 아니 하승진 씨 말고요. 외국에 계신 분이요. 누구요 네. 누구요? 보스턴 레드삭스 4번 타자요. 수염 존나 났을 것 같은데. 씨발 20살 유리가... 쳐먹고 토크온 이거 18살 때 회원 가면은 족박은 인생 아닌가요? 맞잖아요. 시안이. 제 말이 네? 틀리다는 반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주시는 걸로. 아니 아니요. 그 방법밖에 없겠네. 아 수염난 여자란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끝까지 안 넘어. 에이씨 발. 에이 오늘 인스타그램 하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여자들한테 다 까였네. 아 사진만 까이셨어요? 보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외모에 별로 자신이 안 나봐요. 네? 시아님 인스타 안 하시죠? 저 하는데 알려드리기 좀 싫어요. 안 하잖아요 님. 좀. 팔로 몇 명이에요? 저 한다니까 왜. 규정 없죠? 팔로 몇 명인데요? 저 279명이에요. 제가 280번째 팔로우가 되셨나요? 시아님. 싫대요. 토크원하는 남자들 다 버러지 새끼래요. 근데 그건 맞긴 해요. 그것도 맞아요. 솔직히 시아님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여성분이에요. 예, 이렇게 더러운 구정물에서 잠깐 발만 담그고 예, 네, 팩트예요 팩트. 절대 먹이 주면 안 되겠죠. 솔직히 토콘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사회에서 좀 떨어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시아님. 네. 볼장 다 봤으니까 나갈게요. 네. 아 이게 좀 사진 하나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감동도 없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트님. 어서 오세요. 네, 담요님 말씀하세요. 몇 살이세요? 아, 저 24살입니다. 뭐 하세요? 뭐 직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아, 지금요? 말고요. 아, 지금요? 네. 아, 지금 그냥 뭐 모니터 쳐다보고 있죠. 담요님 닉네임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하는 일이요? 네. 하는 일은 살인 청부업자예요. 와, 좆대네. 예. 얼마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데요? 네. 5,700원이요. 5,700원이요? 저 네. 낼게요, 5,700원.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누군데요? 아이스크림님이요. 아이 방의 아이스크림님이요? 네. 익명으로 해주세요, 꼭. 예, 알겠습니다. 예. 계좌 좀 주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과 함께 교류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죽어주세요. 나해주시면 어떠세요? 담요님 마세요. 죄송한데 죽어주세요. 담요님. 어,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담요님 들었어요? 아씨 발년 말도 그렇게 안 했네. 공식님 욕하지 말라니까. 공식님 다른 방 가겠다. 같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장님 편안한 숙면 취하셨는지요? 아, 나 그렇게 됐고요. 예. 뭐 방송하는 사람이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코트님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지아님. 네네.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세요? 아이씨. 네. 아씨. 기분이 썩 좋지가 않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 코트는 재미없네요. 재미없다는데요, 코트님? 코트 많이 죽었다. 죽었다는데요? 근데 저보다 더 죽은 새끼들이 얘기하는 거는 안 들어요. 아, 맞긴 해, 병신. 이미 죽은 새끼들이라서. 망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뭐 할까요? 그쵸, 그쵸. 예.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가는걸요. 그쵸. 아,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왜요? 아, 왜 저런 애들을 강퇴를 못할까, 나는. 자책 하지 마시고. 그래. 죽으세요. 그러면 고민도 없을 거예요. 이지아님. 네네. 내가 아니, 말을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이지아님에게 피해드렸습니까? 왜 사람? 아씨. 저렇게. 왜 자꾸 따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치? 제가 의도했습니까? 아니, 아, 이건 코트님이 잘못을 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눈때문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아, 보스가 여기 있으니까 자꾸 씨발. 아니, 코트님이 제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밖에 포털 존나 열렸네. 몰고 와가지고. 아, 제가 저들의 부모도 아니고 지금 클론들 제가 저들을 끌고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괴물 보스가 여긴 자꾸 들어오겠지. 몰아가지 마시고요. 예, 네.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내 새끼야. 아니, 여기 지금 보스가 아, 있으니까 지금 자꾸 애기들이 그게 아니고요. 오잖아요, 아, 아니, 그러면은 뭐 배그 방송하면서 이렇게 저격하는 것도 그 사람이 시켜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격 돌리는 거랑 똑같은 행위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걸으셔야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알을 이걸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정작 방관리 족같이 하는 건 방장님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알을 까고 계시니까 말될 게 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네. 이렇게 달팽이네. 존나 알칸해 저. 채팅 그만 치시고. 아니 제가 무슨 알을 깠습니까. 아니 나 진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코트님 그만 좀 들고 와요. 징징거리지 마 이 미친년아. 한 번만 했어 병신 같은 새끼야. 아 싸우지 마세요 님들. 님 뭔데요 도균아. 아, 뭔데. 병아 주세요. 갑자기 왜 뛰는데 씨발려가. 도균님. 아 씨발 저 새끼 잠깐만 또 미친 척하는. 아, 내가 봤을 때 방장님이 능력에 비해서 방을 너무 늘리셨다. 아, 예, 손가락도 존나 쳐느린데 방 아니요, 늘려서 뭐하니까. 아니요 코트님이 안 들어왔어요. 이러지도 않았죠. 이지아님 방장님 똥꼬 빨지 마시고요. 예. 이번엔 좀 빨랐지 않나요? 아,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니, 개새끼가 씨발 왜 자꾸 마이크에다 에어건을 쏘는 거야. 예. 안 돼 코트님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제 탓을 하면은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방장님이 방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맞죠. 네, 방 관리를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죠. 네. 아, 그 부분도 맞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쪽지... 이지아님이 김도균님한테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네. 아니, 도균이 갑자기 김도균님 같은 얘기하는데. 경우는 이 방에서 그래도 중재하려고 중재자로 나선 건데. 저 그러니까 멧돼지 사냥을 한다고. 보스를 잡는다고 자꾸 저한테. 아, 자꾸 내리네. 쪽지 테러가 지금. 방장님 그 쪽지 온다고 호소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자아가 없어요. 도경님. 네. 저랑 코트님 얘기하는데 왜 끼세요, 님이? 뭔데요? 도경님이 낄 수 있죠. 이 방에 계신. 씨발 저 새끼 뭔데? 이지아님. 아니 뭔데? 왜 이렇게 권위적이세요? 너 뭔데? 방태는 왜 하는 거야, 방장은? 지금 도경님. 씨발 이지아이랑 방장이랑 둘이서 헤쳐먹는 방이네. 코트님 지금 도경님이 편 한번 들어줬다고 지금. 바로 그냥 도균이 편 들어가가지고 그니까 바로 도균이 옆에 붙어가지고 둘이 붙어갖고 뭐 만남 취하지 마시고요. 방을 아, 좀 거국적으로 아, 운영하세요 방장님. 그러니까 아, 이런 날파리 새끼들만 꼬이는 하겠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두 분이서 연대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러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죠. 어 지치고 나가니까 존나 지랄한 척. 친구 아닙니다. 김도균님 원래 이 방에 있었죠. 그니까 님 예. 들어오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도균님이. 이지아님은 소리 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들어오던데? 둘이 삼삼둥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예. 저분을 한번 풀어볼게요. 누구요?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도균이 저거? 김도균 씨요? 네네. 예. 네. 아, 근데 두 분 저기 너무 짜치는 행동을 하시네. 그 풀고 그 AA 강퇴하죠, 저 새끼? 약간 좀... 아니 네가 뭔데 강태라라 말아 지랄이지. 그러니까요 약간... 이지아님 계속 본인이 에... 지금 업보를 쌓고 계세요. 아니 근데 방에 계신 남자분들이 맞잖아요. 이지아님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시는데 에이 저 새끼는 그냥 방장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옆에서 그냥 채팅을 쳐치고 새끼 마냥 옆에서 꼬봉 새끼 마냥 존나 하잖아요, 본인의 새끼가. 자아도 없고 주체의식도 없이 아니, 계속 방장님 하는 말에 그러니까 첫째. 맞아 맞아 하면서 이런 꼬봉 인생을 살고 계시니까 이지아님이 자꾸 이렇게 업보를 쌓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존나 비호감이세요. 불러줘요 말아요. 네. 아 저 오빠 안 쌓았고요. 님은 살을 존나 쌓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균 씨 제가 불러드릴까요 말까요? 도균 씨가 불러드릴게요. 저 10m 이 새끼 좀 이 새끼 와 저 10. 군님은 전방에서도 전전방에서도 저한테 강퇴당하셨던 분인데 저런 버러지 새끼 하나 놓는다고 이 방에서 뭔가 달라질 것 같나요 방장님? 방장님 능력이 안 되면요 인정을 하세요. 저런 새끼들 하나 풀어놓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어줍지 않게 투기장 열어가지고 이 방에 재미 보려고 하세요 방장님. 능력도 안 되시는 분이. 아니 님 이지아님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방송이잖아요. 안 좋았으면 아깝지도 않았는데 씨발 도시 새끼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연봉 넣으니까 그 내리지 말고 대화하죠. 네, 대화를 해보죠. 좀 네. 대화를. 방장님이 좀... 대화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계속 철권 통치만 했잖아요. 다라는. 그럼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장이 제일 쓰레기 새끼고요. 일단 군인. 그 다음에 그거를 부추기는 게 이지아님이에요. 대화를 좀 해보세요. 예, 방에서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있던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두 분 보면 빡치거든요. 한 명 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투기장 열어가지고 병신 만들려고 하는 이 행태가 말이죠. 아니 코트님 중립적인 분이 누구시죠? 이지아님은 자아가 없어요. 아니 방장이 코튼... 해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아, 대화를 분이죠. 하자면서요. 시발 새끼야. 야 시발년아. 대화하자며. 야 잘 새끼야. 일단 올리죠. 네네 도겐님. 네네. 근데 뭐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는 아니고 저는 이 방에서 한마디 했어요. 방장. 키 몇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지아님은 그냥 아니 키님이 죽으라면 죽을 것 같은데. 고객님 키 몇이에요? 저 81이요. 몸무게는 70이요. 보디가드 못 하겠는데? 아, 님은 안 가려지잖아. 강사는 몇인데요? 저 82요. 몸무게는요? 88이요. 제가 졌네요. 네. 잠깐 깨졌어요? 아니야. 근데 이지아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규님은 참 인품이 되시네. 방장같이 저렇게 쓰레기 토크하는데 저거 하나 받아주면서 웃어주면서 님이 이겼네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방장 같은 개병신 3호보단 낫네요. 예. 아니 근데 코트님 난 도규님이 참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렇게 무거운 조금 하니까 빡쳐가지고 올라오자마자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방장님 때문에 자꾸 쳐들어오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리는 건 아니다. 님들 안 내릴 건데 저희 대화가 안 내릴 건데 하면 자꾸 내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토크력이 딸리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대화를 좀 이지 아니면 아니면 아무든 대화도 네. 못 하잖아요 방장이. 근데 소크님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방장님이 이렇게 삐뚤어진 그 방 관리를 하신 게 원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또 맞긴 하죠. 그래요.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싸우지 맙시다. 저도 싸우고 싶지가 않아. 방장님 그러면 저랑 평화 모드로 가시죠. 평화 모드. 예. 아 좋죠. 네. 알겠습니다. 야 이지한 씨발려나 꺼져. 개병신이야. 씨발 평화모드로 가자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쥐새끼가 완전 앞뒤가 없네. 아니 이지한이라는 사람이 방장님한테 어떤 의미길래 이지한 욕하니까 방장님이 나서세요? 그러니까요. 방장님 그런다고 아사미... 이지한님이랑 뭐 만나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 키 181이라면서요. 내 쌍에선 씨발 알파메일이 따로 없네. 개병신 새끼. 여자가 없으니까 병신 같은 새끼 그냥 이지한 같은 새끼를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하나의 콧물이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여자랑 어떻게든지 연결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넌 하남자 새끼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 코트님 열등감 예. 드러내지 마시고요. 싫어하느니까 여기서 싫어하시네. 이지한 같은 새끼랑 무슨 뭘 이어갑니까? 예? 아 친구예요 친구. 아 요즘 방송 친구 같은 아 두 분 진짜 실제로 아시는 분이에요? 지랄하지 마세요. 방금 대답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나가 네. 죽으세요 들었다 그냥. 네. 그냥 니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버튼님 아니 여자가 아무리 없어도 그러지 방장님 패미하는 네. 남자 같아요. 네? 그 해화역에서 손바닥 야무지게 내신 그분 같아요. 손날작 남성성을 좀 되찾으시고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저런 개병신년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아니, 니 깔딱으로도 되는 줄 아세요? 찾으세요. 예? 저 존나 나왔을 거예요. 아니 소장님 관통당해가지고 둘 다 지금 개발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목소리 연성 낮추시고요. 네, 좀 약간 할 말 없으면 막 닥치시고요. 싸움을 네. 끌어내지 말고 좀.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서 계속 저 조리돌림하면서 어떻게든 기회 엿보셨잖아요. 평화롭게 좀 그러니까 이제 와서 평화로운 게 정말 어이없네. 갑자기 욕을 하시는 저는 방장님이랑 평화모드로 갈라 그랬어요. 근데요 자아가 없네. 이지아님 욕하니까 방장님 저를 내렸어요. 없어, 그게 뭡니까? 욕은 지아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 방. 저는 원래 이지아만 떼어내면은 방장님은 그래도 남성성을 되찾을 수 있는데 방장님은 이지아 한테 너무 빠져 있어요. 이지한의 치마 폭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 방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이지한이 이쁜가요? 저는 오래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쁘세요? 이지한이? 아니요 아니요 저분은 아니요. 저런 수염 난 여자를 왜 빨아요? 저는 오렌지님을 좋아하고요. 네 저희 아무 사이 아니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싸우는 걸 자체를 안 좋아하고 일단 코트님이 처음에 이지한님한테 욕을 했잖아요. 그쵸. 아, 이제 와서 뭔가 평화로운 척 방관리해 보시겠다. 하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지아님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지아님 소리 끌게요. 꺼게요 네. 요시랑 이새끼. 아니 꺼도 돼요? 이지아님 소리 꺼요. 보태님 안 돼요. 더 끄면 내려가세요 이 방에서. 아니 이지아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전 저렇게. 뭐라, 네가 치졸하고 졸렬하고 천박한 여자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깔게요. 네? 요시랑.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년 아닙니까? 저런 수염 나고 더벅머리한 여빈님? 저런 상투. 왜? 진짜 싫어. 아니 이지아님. 네네. 그러면 저랑 풀까요? 그냥 이지아님도 저랑 평화모드로 갈까요? 그쵸. 코트님이 저한테 욕만 안 하시면 돼요. 싫어 이 씨발년아. 나가라 그냥. 너 같은 년이랑은 대화 자체가 싫어. 이게 그냥 완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왠줄 알아? 씨발 돼지새끼. 너는 방장한 방장의 권력에. 저기 풀꽃처럼 이렇게. 평화모드 한다. 저 새끼가 존나 자아가 없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지아님이랑 그러면 좀 좋게 풀게요. 사과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지아님. 꺼지세요. 아 왜 그러세요? 장난 중간 아, 장난이었고. 아니, 저도 자꾸 받아주기가 싫네요. 자꾸 저 정도 되니까. 아 또 삐졌다고 또 저러네. 저도 존신이란 게 없잖아요. 주태는 뭐야 병신아 너. 너 뭔데?
너 뭔데로 아니야? 이 방에서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이지아님이 너무 행태가 족같으니까 클라이밍 자고 오잖아요. 상태당하잖아요 지금도. 거울 보세요 병신아. 아니 방장님이 진짜 이지아님한테 너무 잘해주시네 지극정성으로. 코트님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다 알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방장님 보스가 여기 있으니까 자꾸 들어와가지고 GT 같은 새끼 자꾸 들어와서 지하님, 아빠 아빠 거리잖아요. 네? 지하님이 그렇게 이뻐요? 지하님 아,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해, 계속 호감작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이지한이랑 한번 만나보려고 저질하라는 것 같은데 씨발 불쌍해 죽겠네 방장 병신 아유 뭐 이렇게 하면 안 여자가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잖아. 거 아닌가? 네. 대가리 속으로는 지금 방장도 판단이 섰을 거예요. 이지한이 병신이라는 거를. 저희 진짜 아무 말이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님 사장대로. 이렇게 아니, 계속 방장님. 이지한은 선을 그어요 방장님. 진짜 아무 사이가 아니니까요 병신아. 고객님... 방장님 봤죠? 그 평소에... 아무리 그 적립 마일리지 적립하셔도 의미 없어요. 코트님을 좀 따라다니시는 분인가요? 지가 계속 랜선연애 하니까 남도 그냥 완전 지가 생활에 빠진 거죠. 저희 진짜 아무 그냥. 사이 아니고요. 그래. 방장. 아, 네네. 너무 방장... 상처받겠다 방장. 아,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도겸님은 원래 코트님을 따라다니시는 분이세요? 아, 한번 따라다니는 거 없는데. 네. 그 혹시 마음 진짜 없어요? 지하님한테 그러면? 아 그쵸 저희 친구죠. 아예 없어요? 저 완전 친구죠. 아사님 없어요? 그러면? 네네. 네네. 진짜로? 저는 렌즈님을 사랑해요. 아니 근데 방장님은 근데 왜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네. 아랫도리가 불끈불끈해졌어요. 풀 발견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왜 성희롱을 예. 갑자기. 네. 저는요 네. 이지아님 같은 분을 진짜 혐오합니다. 이렇게 방장의 권력에 기대서 예. 네. 기생하는 거잖아요 저게. 저도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 싫어해요. 예? 네? 저 새끼 당황했다. 이지아님 옆에서 미운 시누이질 해봤자 타격감 없어요. 이지아님 이미 병신이란 거 알기 때문에. 아 타격이 없어요? 방에서 다 저도 당황한 것 같은데 방금 이 방 다 천안문 당했잖아요. 이지아님 다 욕해놓고 뭐냐면은 욕을 참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쳐웃으면서 저 까는 거에 동조하지 마세요 이지아님. 개병신이나 근데 이거 빨리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못생기고 뚱뚱하고. 알겠어 그럼 이지아님 얼굴 깔 수 있어요? 이지아님 가슴 인스타그램 하세요? 알파 메일에서 이지아님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깔 수 있나요? 어 이런 거 올리고 물어봤잖아요 두 번. 아니 방장님 대답? 이지아님 대답? 코트는 인스타 계속 또 호소한다. 또 방장한테 호소해. 권력자한테 호소하는. 뭘 호소를 해. 코트님 방송 중인데 인스타 계정 까는 거는 저는... 방장님도 아직 이지아님 얼굴 못 봤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이쯤에 한번 까죠. 좋다고 웃네요 지아님. 네? 도전님 인스타 하세요? 도겸님 거 한번 보죠 그럼. 지아님 계속 화제 돌리면서 두 분이서 개지랄 하지 마시고 이지아님 인스타 깔 수 있어요? 남의 외모를 깔려면 본인 외모도 까야죠. 아니 방송 중인데 뭐 인스타를 까요 제가? 아니 저만 보는 거죠. 아니 전 도겸님 까면은 저 바로 깔게요 저. 아니 저는 님 거 필요 없고 지아님 까면 깔게요 저. 네? 저 도겸님 까면 깔게요 그냥 진짜로. 네. 까면 깔게요. 아니 도겸님이 못 입이 까는데. 그러니까 니 까면 내가 깔게. 까봐. 못 까는데. 자꾸 뭐.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너 뭐하는데? 너 코트 내려가면 뭐할 수 있는데 니가 도겸아 뭐하는데 도겸아 안 해봐 본인서 아, 니네 아빠 도겸... 내려가서 뭐하는데 니 정신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인사도 못가 카톡도 못가 새끼야 도겸아 니 보스 없어졌는데? 아니 도겸 야 니네 형 없어졌다 지금 손 벌벌 떨고 있네 저 새끼 얼굴 빨개져가지고 니네 형 없어졌다고 지현이 아 코트 아무리 불러봐라 야 181에 70kg! 또 내리네 김덕은 파이팅! 불쌍한 새끼 니네 형 없어졌다니까? 김덕은 파이팅! 아 도겸아 깔 거야 아니야 그냥 지한님 까면 깔게요 진짜 지금 까 안 까? 그러니까 너 까면 깔게 해주면 돼 도겸아 까 안 까? 빨리 말해 네? 까 안 까? 진짜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네요 싫어 코트님 결국은 강태로만 저렇게 내쫓을 수 있네요 님 충신 나갔고요 나간 게 아니라 방장님이 강퇴하셨죠. 뭐 저 사람이 나가고 싶어 나갔겠습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보냈죠. 둘이서 계속 이제 서로 지켜주는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코트님도 네. 이제 재미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정신승리 진짜 아, 수준급이네. 이지아님 저만 본다니까요? 저만? 아씨 나가세요 그냥. 예, 겁나요? 아니 계속 쫄았네. 아 진짜 미치겠다. 채팅창에 뭐라는 줄 알아요?
같은 남자로 수치심드네 비응신 물소련. 여자 말하는 거 급식던 뜻네 현실 찐따가 토크온에서 뭐라도 된 거냐 진짜. 말하는 거 안 들리고요. 코트 방송이나 챙겨보세요. 얘네가 진짜 오늘 제일 역한데? 코트님 저한테 쪽지로 뭐라 하는 거야? 진짜 토크온 망령이네. 씹 멧돼지 새끼 토크온 자존감 열심히 지켜라. 이거 지금 개 암캐지가 분명하니까. 개 빠졌으니까 겁나지. 아, 깔 사진 있겠냐? 개 암캐지가 분명하니까 읽어주세요. 저 새끼보다 시청자 연상 빠는데 인스타 안 하지. 아 내가 더 잘생겼는데 아... 코트 새끼를 왜 보는 거지? 아니 코트 이 새끼는 못생겼는데 그니까 이제 뭐 살쪄서 노래도 안 되지 않나 저 새끼는 아직도 하나? 하는 소리들 그만하세요. 아... 못생겼는데 왜 자꾸 방송하는 거야? 지 또 강제 당할까봐 촉감술 좀 그만하세요 이러고 바로 나가버리네 촉감 소리 유튜브 보니까 토큰 이것만 올리는구나 야래 야래다 오 마이 터치 저 새끼 그냥 방송 키면 아무도 안 보지 지금 어디서 방송을 하죠? 코트님 어디서 방송해요? 아프리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에이 방장님 할 말 없으니까 괜히 너스레 떨면서 괜히 묻지 마시고요 지아님 얼굴 못 가죠? 궁금해요 이 쪽가인 소리 이지한 얼굴 못 가죠? 님한테 안 가요. 죽으세요. 어허. 와 웃는 거 진짜. 왜 혼자? 아 채팅 봐봐요. 안 웃길 수가 있나. 둘이 거의 뭐 원숭이 듀오인데. 예. 네. 정신 승리하고 뭐, 사세요, 둘 다. 원숭이 듀오요? 지아나, 괴물이고 인상 사람들 다 알아. 새끼 완전 김정은이네 생긴 거 요즘에. 어떡하지 저거? 와 진짜 미치겠다. 손톱 꼭 긁어주죠? 아 네. 코트님 거를 제가 예전에는 코트님 노래를 좀 들었었거든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어? 많이 못생겼네. 아 그 방장님 코트야. 지안이 얼굴 식물이라 목 만족. 아 진짜 흐뭇하게 쳐다보는 게 존나 좋겠다. 커터. 왜 저렇게 생겼냐? 저 새끼 입술이 뭐 발랐나 봐. 약간 분홍색이야. 아 많이 못 생겼네요. 그 지안님이 혹시 핑크가 아니라서 혐오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뭔데요? 또 강퇴 그러니까 바로 쳐다보네 아휴 씨 저 새끼 팬이 그렇고 그렇지 뭐 네 여러분들 채팅으로 해주세요 코트야. 채팅으로 지아나 염으로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정말 이걸 2,000명이나 보고 있네. 코트야. 지아님 왜 그렇게 아, 2,000명인가요? 지아님이 저렇게 사는 게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 방장이 문제인 거예요. 안 빨아주면은 지아님도 저러지 않겠죠. 저는 방장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 문제죠. 제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요? 아무 방 가도 이렇게 한다고요. 뭘 어떻게 한다고? 그걸 왜 자꾸 방장이랑 엮어요? 아, 조금만 저 언성 낮추시고 싸우지 맙시다. 왜 자꾸요? 요즘에? 네? 아, 지아님 진짜 화나셨어요? 코트님. 제가 내리네. 요즘 그 조밥 곽 선생 보고 있는데 전기님 되게 웃기더라고요. 또 내리네. 근데 코트님은 요즘 왜 그러시지? 코트야. 전기는 잘하는데. 전기는 잘하던데. 코트님. 쌈배한테 뵙게 여러분들. 지아나 엄마인데 제발 방문 좀 열어주렴. 아니 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나다 너한테 할 말을 왜 자꾸 코트 방송 그 돈에 써가지고 하는 거야? 그 별풍 써가지고 저렇게 정신 승리를 하는 거야? 코트 물러갔다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불쌍해 전기 이 사람이 코트 때문에 잘 된 사람 아니야? 야 저 새끼
유토피아. 님은 돈 없어서 아, 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나 잘 모르는데 전기 이 사람이 코트 때문에 잘 된 사람 아닌가요? 나 저 어떻게 보는데? 아 들어와서 봐. 존나 웃겨. 바람이 머리에 전국장 좀 그만 부어. 내가 어떻게 생겼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거든. 전기 이 사람은 진짜 존나 웃기던데. 시키면 그냥 남 깡지물 사는 새끼잖아. 콘텐츠도 없어 그냥. 아휴 씨. 저 전기기는 진짜 잘하던데. 지안님 다시 보기 꼭 보세요. 꼭 보세요. 키우 키우. 멈춰 있는데 화면이? 전기 파이팅! 응, 지 사진 올려놓은. 아 그래? 제3자가 봐도 아니죠 좀. 예. 네. 저는 네, 이런 거 방지하는 거죠. 코트야. 미안아. 너도 진짜 코트니 망령이니.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자. 어떻게 제 사진이나 좀 올려드릴까요? 유튜브 컨텐츠로 좀 쓰실래요? 야 너 홍보해라 그냥. 코트야. 팔로워나 늘릴까? 어. 방송 몇 명 보는데? 아까 2천 명 본다던데? 예 2천 명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팔로워 좀 늘리자. 팔로워 늘어나나 이거? 해봤자 이렇게 병신질만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는 새끼들. 이거 본 계정 까도 되나요? 계정 깠어? 아 그냥 비계정 까가지고 이거 좀... 아 진짜 재미없다. 예, 저 수고하시고요. 잠시만 네. 잘생긴 새끼 깐다니까 또 도망가. 잘생긴 새끼 깐다니까 홍보 좀 하고. 예, 다른 방 가겠습니다. 딱 막방 하나만 더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컨텐츠 갈게요 여러분들.